다음 순서는 이제 동아리에 새로 들어온 친구들의 공연을 봤다면 이제 동아리를 떠나는 분들의 무대죠. 네, 이번 시간은 졸업생분들의 공연입니다. 이번 졸업생은 27기 서지마 선배님과 강태규 선배님이 이번 동아리 공연을 끝으로 졸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항상 몸담으셨던 동아리인 만큼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이번 졸업 공연에 임하는 소감. 졸업은 내후년에 하고요. 뭔가 4년 동안 이렇게 남아있게 되고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저... 네. 강태규 선배님은 또... 저도 졸업해요. 2주일 때 졸업하거든요. 시험 두개 보면 좀 학교랑 아니었는데 아빠 이제 졸업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냥 전 늦게 들어왔는데 막 설렌다 막 그런 거 되게 그런 말 되게 오글거려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 3년 전에 봄에 처음 공연할 때 전날 진짜 잠 못 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네, 틀리면 어떡하지 막 되게 불안해서 잠 못 잤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되게 설렜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설렜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오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가서 그리고 막 이렇게 활동하면서 되게 모질란 저를 받아주셨죠. 많은 분들께 이 자리에도 동기도 와 있고 해서 고맙다는 말도 아 반갑다 나도 반가워 얘들아. 그래서 입주기 동기도 고맙고 그다음에 같이 뭐냐 디렉터 해주셨던 형들 뭐 그리고 이렇게 저희 지금 디렉터 하고 있는 민수도 선배기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욕먹었고 대신 많이 먹어줘서 항상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풀렸으면 좋겠고 동아리 좋네. 밝은 미래 기원하면서 치킨 사들고 와야지. 아, 네, 감사합니다. 27기 선배 두 분이 함께하는 졸업생 공연 소울라이츠의 도시의 밤 스파이더스의 이가람 함께합니다. 도시의 밤 들어.